그 이어서 이제 유마경의 마지막 구절들 좀 보겠습니다. 사리불이여, 앉아 있다고 해서 좌선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무릇 좌선이란 삼계의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도법을 버리지 않고 본부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좌선입니다. 앉아 있다고 해서 좌선이 아니다. 여기 유마경에서 먼저 나오죠. 이 유마경의 이 구절들을 선어록 같은 데서는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우리는 참선하면 앉아 있는 걸 참선이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앉아 있다고 해서 좌선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좌선은 삼계의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삼계의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이 삼계 속에 있으면서 삼계의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여겨요. 여기 몸을 놔뒀다. 마음을 놔뒀다. 내가 마음을 쓰고 있고 몸을 쓰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삼계에 몸을 놔두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몸을 나타냈다는 거죠. 우리는 삼계에서 이 몸을 쓰고 몸을 나타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계에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게 뭐가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냐? 이게 참, 참 대단한 얘기예요. 우리는 몸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나타내고 산다고 생각해요. 또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을 나라고 여기니까 내가 내 마음을 쓰고 산다고 생각해요. 이 삼계 이 세상에서 내가 몸을 나타냈고 마음을 나타내서 몸과 마음을 쓰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실은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몸이 나면 이 몸이 나라면 어릴 때는 요만했고 지금 이만큼 컸잖아요. 그러면 나다라는 느낌이 어릴 때는 작았고 지금은 커졌습니까? 그러면 10대 때나 20대, 30대, 40대 때 나다라는 어떤 느낌? 이걸 나이스의 느낌? I am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I am. 내가 있다라는 어떤 이 근원적인 그 있음? 이 자연스러운 있음의 감각이랄까요? 이거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스의 감각, 이 근원적인 있음, 이것을 몸에서 찾는 거예요. 이 몸이 나라면, 몸이 작았을 땐 나도 작고, 몸이 커지면 나도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땐 키가 작았고, 지금 키가 크지만,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먹었지만, 이 나라는 이 근원적인 감각이 커졌다, 이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우리가 뭐 사고가 나서 팔을 자르면, 이 몸이 나면, 팔이 잘렸으면 나도 작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작아졌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또 몸의 세포가 과거 10년 전의 세포와 지금 세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도 달라졌습니까? 몸이 나면, 몸이 달라지면 나도 달라져야죠. 그럼 내가 계속 바뀌어졌습니까? 바뀌어졌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에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나냐? 느낌이 나겠어요? 우리는 느낌이 나라고 여기니까 우울할 때 내가 우울해 이래서 난 우울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울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고 스스로를 우울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그 우울한 느낌이 나면 우울한 느낌이 없어지고 기쁜 느낌이 생겼을 때 그럼 내가 사라졌습니까? 보세요. 우울한 느낌은 왔다가 갔어요. 그런데 우울한 느낌, 왔다 가는 우울한 느낌이 납니까? 아니면 여기서 우울함도 느끼고, 기쁨이 오면 기쁨도 느끼고, 이것을 여기에서 이걸 우울함을 비추고, 기쁨은 기쁨을 비추고, 우울함을 알아차리고, 기쁨을 알아차리고, 이 여기서 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비추는 이 바탕, 배경, 그걸 그냥 이렇게 우울함이 왔으면 우울함이 왔다는 것을 알고, 우울함이 떠나갔으면 떠나갔다는 걸 아는, 이 자리에서 알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나이스의 감각, I am이라고 할수 있는 걸까요? 왔다 가는 걸 어떻게 나라고 할수 있어요? 왔다 가는 건 계속 변하잖아요. 왔다 가는 건 내가 아닙니다. 느낌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고, 의지나 의식도 나라고 할수 없어요. 그건 여기에서 생각이 왔다 가잖아요. 생각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바뀝니다. 생각도 왔다가 가고, 의지도 왔다 가죠. 이걸 하고 싶었다가 인연이 바뀌면 저걸 하고 싶어져요. 의식도 바뀌죠.
이렇게 판단했다가 나중에는 또 다르게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왔다가 가요. 변합니다. 재행무상으로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자꾸 생겼다 사라지고 왔다 가는 걸까요? 그럼 진짜 나는 뭘까요? 내가 우울할 때도 우울함을 알고 있는 이것이 있고 우울함이 떠나갔을 때도 우울함이 떠나갔다는 것을 아는 이것은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나이스의 감각이랄까요? 내가 나다 나다고 하는 그것, 이 나라는 어떤 근원적인 감각은 왔다 가는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여기서 알아차리는 것이죠. 몸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여기서 다 있는 그대로 비추는 그게 진정한 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을 그대로 비추고 있는 이 거울처럼. 그래서 이 본래 마음을, 자성, 본래 면목을 이 거울에 비유하게 하거든요. 거울처럼 모든 것을 다 비추는 이것이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삼계 이 세상에 몸을 놔두니 몸이나 마음을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은 삼계에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좌선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게 진정한 좌선이고 진정한 참선이지 어떻게 앉아있는 걸 좌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앉아있다고 좌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앉아있는 건 몸이잖아요. 왔다가 가잖아요. 앉아있기도 하고 서있기도 하고 그게 좌선이겠어요? 앉아있음을 알고 서있음을 알고 길을 걸어가는 걸 알고 가만히 있는 걸 알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행주자와 어묵동정하는 걸 딱 여기서 알아차리고 있는 이곳을 비추고 있는 이 알아차려지는 건 다 대상이잖아요. 대상. 몸도 이 I am이라고 하는 내가 나 근본원적인 자성이 본래 면목이 몸도 지켜보고 있잖아요. 몸도 이 자성이 보고 있는 대상이에요. 느낌, 생각, 감정 전부 다 대상입니다. 왔다 가는 대상일 뿐이에요.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은 이렇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체득하는 것, 그게 진정한 좌선입니다. 이 경전의 말씀이에요. 앉아있는 걸 좌선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앉아만 있다고 좌선이 되겠습니까? 도법을, 도와 법, 이 깨달음을 버리지 않고 범부의 길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좌선이다. 이 도를, 법을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범부의 일을 나타내는 것, 그게 좌선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범부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화가 나면 화도 내고 범부의 모습을 다 보이고 있지만 늘 법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늘 도의 자리에 있는 것, 도의 자리에서 딱 흔들림 없는 것, 그게 바로 좌선입니다. 좌선에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만 좌선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좌선입니다.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좌선입니다. 이 나의 본래 면목을 확인하고 나면 이 본래 면목 자리는 이거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본래 면목 자리가 모양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이 마음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이 본래 면목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여기는 안팎이 없습니다. 안팎에 그냥 둘이 아닌, 안팎이 둘이 아닌 하나예요. 하나. 불이법으로 편만에 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밖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는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좌선이에요. 즉 이 견성하는 게 좌선입니다. 온갖 소견에도 움직이지 않고 37조도품을 수행하는 것이 좌선입니다. 즉 어떤 소견에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소견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그러면서도 37조도품 수없이 많은 수행법을 그냥 수행하는 것, 그게 좌선이다. 37조도품을 다 수행하는 그런 겉모습으로는 37조도품을 하나하나 닦아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어떤 하나에도 취하지 않아요. 그 어떤 하나에도 이것만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딱 취하는 소견이 없는 겁니다. 이것만이 나를 깨닫게 만들 수 있어 하는 이런 어떤 결정해를 내지 않는 것이죠. 그 사실은 수행법에 끌려가는 것,
수행법에 집착하는 것, 그것은 깨달음과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수행법은 뭐가 수행법이에요? 수행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어떤 결과에 이르는 것, 그게 수행이잖아요. 이 원인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결과를 얻는 것,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 수행은 필시 여기 내가 깨닫지 못한 내가 있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처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게 수행이에요. 불법은 불이법입니다. 그런 둘로 나뉘는 특정한 수행법에 집착하는 수행을 해가지고는 참된 불이법에 개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행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수행에 나아가다가 문득 아, 이 수행법이라는 것도 탁 놔지는 순간 그때 진정한 법을 확인하는 것이죠.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이 좌선입니다. 번뇌를 끊어야지만 열반에 든다? 번뇌를 끊어야지만 열반에 드는 게 아니에요. 번뇌가 그대로 열반입니다. 번뇌 즉 벌이라고 하듯이 번뇌는 그대로 일어나요. 분별심은 늘 일어납니다. 부처가 되면 분별심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깨달은 부처가 분별하지 않으면 여기가 내 절인지 남의 절인지도 모를까요? 그럼 내 절을 찾아가지도 못해요. 몇 번 버스를 타야 내 절에 갈 수 있는지를 모를까요? 몇 번 버스를 타야 내 절에 가는지를 아는 게 분별심이잖아요. 그럼 부처는 분별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바보가 될까요? 분별을 다 쓰면서도 분별의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분별이구나라는 사실을 명확히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쓰지만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게 법이지. 분별을 없애버리는 게 열반이 아닙니다. 분별을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게 그게 진짜 좌선이에요. 이처럼 좌선하는 사람이라야 부처님이 인가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좌선이고 이것이 부처님이 진짜 인가하는 좌선이다. 번뇌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체지의 보물을 얻을 수 없다. 번뇌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체지의 보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번뇌는 없애려고 하잖아요. 괴로운 일은 없애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말했던 이 유마경을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의 길을 가려고 하고 선의 길을 가려고 하고 번뇌 없는 길을 가려고 하고 즐거운 일을 찾아가려고 하고 평화로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고 깨달음 길만을 찾아가려고 하고 몸에 병 없는 길, 항상 고요한 길, 항상 성공적인 길, 남편과 사이가 좋은 길, 자식이 내 말 잘 듣는 길,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가 좋은 길이라고 여기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면 그 길을 순탄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기복불교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된 일을 딱 정해놓고 그 길을 가면 좋은 거, 그 길을 못 가면 나쁜 거. 그런데 유마경에서는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아닙니다. 불이법의 길이 아닙니다. 번뇌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체지의 보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번뇌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든가요? 여러분의 삶이 병이 있고 아픈가요? 자식이 내 말대로 안 하고 남편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든가요? 직장에서 내 뜻대로 안 되고 일도 잘 안 되고 진급도 안 되고 돈도 안 벌리고 이런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나요? 바로 그 길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체지의 보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처한 이 괴로움의 일, 이 괴로운 이것이 보물이고 이것이 보배예요. 이 번뇌의 길, 내가 지금 처한 이 일이 보물이고 보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고통을, 없는 병을 일부러 얻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고통, 이 아픔, 이 상처, 이 좌절, 내 마음에 안 드는 성격, 이 번뇌, 이것이 그대로 보물이고 보배입니다.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게 이 불이법에 개합하는 길이에요. 이 번뇌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깨달음의 길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불이법을 실천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처한 이대로의 삶에 완전히 뛰어드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면 그 힘든 걸
없애려고 벗어나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는 것은 불이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수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신 부처님을 수용신이라고 불러요. 자수용신. 스스로 완전 자신에게 처한 모든 삶을 완전히 수용하는 수용의 몸이 법신 부처님의 몸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생의 몸인 이유는 취사 간택해서 좋은 건 수용하고 싫은 건 거부하려고 하거든요. 이 취사 간택을 하지 않고 좋은 것도 분별 없이 수용하고 나쁜 것도 분별 없이 수용해서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부처구나, 문제 있는 이대로가 그대로 법이구나, 이것이 그대로 불이법이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는 거, 그게 진짜 법의 길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불이법의 길은 너무나도 쉬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이 못난 나를 버리고 잘난 부처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못난 나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 완전히 예스 하고 이 자리에 완전히 뛰어드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어리석은 내가 깨달은 나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저 부처님 세계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프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마음에 안 드는 성격, 마음에 안 드는 돈, 마음에 안 드는 몸의 질병, 이것을 그대로 살아주는 것이 법이에요. 왜? 삼라만상이 그대로 법이 드러난 거예요. 제법 실상. 제법이 그대로 실상입니다. 드러나 있는 이대로가 그대로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총목보리, 내가 보는 그것이 그대로 보리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것이 전부라고 하잖아요. 이대로가 전부예요. 내가 바로 그대로 부처고 내가 바로 전부예요.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피해 달아날 겁니까? 지금 이것을 피해 달아나가지고 저 따로 있는 부처를 갈 수 있을까요? 부처의 자리에? 그렇게 가려고 하면 그걸 바깥으로 찾아 나선다 그래요. 그렇게 바깥으로 찾아 나서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원해요.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길, 이 길이 내 완벽한 나의 진리의 길이에요. 나를 깨달음으로 완벽하게 이끌어주는 나를 위한 최적화된, 뭐랄까, 이 나만을 위한 특화된 개인 과외 깨달음 학습, 그게 바로 지금 이 인간계에 처해진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이 삶을 완전히 허용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이 삶을 완수함을 통해서 깨닫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행자예요. 근데 뭐가 중생입니까? 나는 중생이야.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걸 바꿔야 돼. 돈도 더 벌어야 돼. 지금은 어리석은 중생이니까 깨달은 부처로 가야 돼. 그러려면 지금 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없어져야 돼. 번뇌도 없어져야 돼. 문제 있는 건 다 싸그리 없어져야 돼. 탐진지 삼독도 없어져야 되고 다 없어져야 돼. 청정한 것만 딱 남아있도록 해야 돼. 해보십시오. 되나? 얼마나 힘든 유의 조작의 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나쁜 짓을 막 더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내 본래 마음 자리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나쁜 일이 드러나고 있고 좋은 일이 드러나고 있고 아픈 게 드러나고 있고 진급 안 된 게 드러나고 있고 우울함이 드러나고 있고 병이 드러나고 있고 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허용해 주라는 건 무슨 소리겠습니까?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시비 분별하지 않고 취사 간택하지 않고 그냥 허용해 주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비둬. 냅둬요 하는 거예요. Let it be. 허용해 주는 겁니다.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더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해도 부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짓 하지 말아야죠. 나쁜 짓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이 비추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걸 그대로 비출 뿐, 그걸 따라가거나 밀쳐내거나 거부하거나 취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것, 그대로 이 법의 자리에서, 이 본성 자리에서 그대로 비추는 거.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비추고, 우울함이 떠나갔으면 떠나간 줄 알고, 그냥 이 모든 드러난 그대로가 부처라고, 그대로가 진리라는 사실을, 불이법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이 법의 자리에서, 나의 본래 자리에서 왔다 가는 모든 것들을 그냥 허용해주고 그냥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성입니다, 견성. 그게 바로 좌선이고. 그러니까 몸이 왔다 가는 걸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으면 어쩌라고요. 이게 나면 신경 쓸 거지만, 이게 내가 아니라 이거는 왔다 가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게 늙고 병들고 죽는 걸 이렇게 바라보는 자예요. 그럼 이 바라보는 자, 이 자성 자리에 있으면 몸이 왔다 가든 늙고 병들고 죽든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우울하든 우울하지 않든 주변 상황이 좋든 나쁘든 돈이 많든 적든 느낌, 감정, 생각이 좋든 나쁘든 코로나가 와든 가든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휘둘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대로가 법인데 내가 바로 본래 부처인데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지금 이게 법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것으로 지금 뭐가 이거예요? 이삶 전체 그냥 이거 이대로 이 삶으로서 완전히 뛰어들어 주는 겁니다. 생각하는 건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건 분별하는 거지 이걸 맛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으로 안 돼요. 이 공부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아무리 완벽하게 생각했다고 해도 힘이 없어요. 삶 속에서 삶의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험해야 돼요, 체험. 삶으로 직접 맛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직접 맛보는 걸까요? 이 주어진 삶을 생각의 해석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삶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매미소리가 들릴 때, 매미소리를 생각 없이, 해석 없이, 온전히 있는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경험해 주는 거예요.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냥 허용해 주는 자리에서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건 둘로 나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소리 자체를 알아차림 이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둘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어긋났어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맛보면 돼요. 매미소리를 그냥 맛보면 돼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대로를 그대로 경험하면 돼요. 숨이 들어온다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경험해주고, 숨이 나간다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이게 윗바사나예요. 진정한 윗바사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도록 생각을 걸러서 일어나지 않게 이거를 체험하는 거 이게 맛보는 거예요. 이 공부는 체험하는 공부지 자꾸 생각으로 조작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불교교리를 완벽히 이해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해하면 어긋나요. 당장 뛰어들어야 돼요. 어디로 뛰어들어요? 법문을 이해하는 대로 뛰어드는 게 아니고 당장 이삶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자등명, 법등명. 법등명은 법문을 듣는 걸 법등명이라고 한다면 자등명은 뭐예요? 자신의 삶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자신의 삶으로 완전히 뛰어들어서 100% 허용해주고 100% 경험해주고 어떻게 하는 게100%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이 삶을 맛보는 거예요? 해석, 판단, 생각 없이 단한 순간이라도 이걸 명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단 5분만이라도 호흡을 관찰하든 몸의 감각을 관찰하든 불어오르는 바람의 느낌을 관찰하든 들리는 소리를 관찰하든 어떤 소리도 좋아요. 바깥에서 빵빵거리는 차 소리도 좋고 모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일어나도록 완전히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때 바깥이 없고 안이 없어요. 그걸 알아차린 나와 알아차리는 것으로 둘로 나뉘지 않아요. 그냥 이 암만이 있어요. 알아차림만이 있어요. 그냥 이 비춤만이 있어요. 이 거울과도 같은 거울이 따로 있고 거울에 비치는 상이 따로 있고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비춤 이 자체만 있어요. 알아차림 이 자체만 있어요. 그게 삶 속에 뛰어들어서 법 속으로 뛰어들어서 법을 직접 체험하는 게 이게 체험하는 거지 뭐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자꾸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법 속으로 뛰어들어서 공부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발하십시오.